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도 습도도 많지만 비가 오락가락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오늘까지 비가 온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습기 날씨에 더움을 많이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네, 저는 요즘에 선풍기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날씨도 덥고 습기도 많고 해서 분갈이를 많이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 예쁜 아이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야 되는데 분갈이를 못 해서 그래도 소개를 시켜야 되겠죠. 분갈이는 조금 날씨가 더운 게좀 사라질 때 분갈이 예쁜 옷으로 갈아입혀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 행복바라기 그 다육식물원에서 10,000원의 행복 만끽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주고 데려왔는데요. 어쩜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는지 모르겠어요. 요 아이 이름은요, 런요니입니다. 정말 근데 이제 그 여기 그 행복다육식물원의 그 농장 사장님께서 요 런요니를 한 대여섯 개 밭대기로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예요? 런요니. 에? 런요니. 런요니? 예. 런요니, 얘도 런요니. 노는 것 꽃 같으면 너무 이쁘다. 좋죠. 좋은데, 지금 예. 한몸이에요. 제가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런요니 얼마예요, 지금? 10,000원. 15,000원 받아야 되는데. 10,000원 주고 전부 다네 개로. 한몸이에요. 한몸. 요거, 요건 얼마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가격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 다 한몸이에요? 네, 다 몸인데, 내가 키운 대로 사고 파는 거예요. 그 중에서 꽃이 가장 안핀 아이로 데리고 왔어요. 꽃이 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꽃이 가장 안 피고 자구를 가장 많이 달고 있고 얼굴이 가장 조그만 아이로 데려왔답니다. 가장 옷자라지 않은 거겠죠? 그 중에서는 가장 볼품이 없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앞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요게 제가 이렇게 만 원을 주고 데려왔는데요. 진짜 만 원의 행복이 이렇게 행복한 줄은 몰랐습니다. 자구가 몇개 있느냐면요. 얼굴을, 로제트를,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8개의 자구를 달고 있는 런요니를 저는 만 원을 주고 데려왔습니다. 이제 이게 원래는 꽃이 이렇게 하나, 꽃대가 하나, 둘, 셋, 4개가 올라왔던 건데요. 데려오다가 하나 댕강 잘라 먹었습니다. 네, 이 런요니의 학명은 요것도 이렇게 보면 장미꽃 문양으로 생겨서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에케베리아 속, 에케베리아 런요니예요. 학명은. 원산지는 멕시코이고요. 요거는 보면은 자세히 보면 밝은 하늘빛 로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물이 들면은 이렇게 살구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가운데는 하늘빛인데 가장자리는 살구빛으로 물이 들기 시작해요. 오래 키울수록 이렇게 이게 한 몸인데 이렇게 많은 아이를 생산해내서 군생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자구를 아주 많이 생산해내는 아주 아름다운 아이입니다. 간혹가다 어떤 분은 요게 요거하고 비슷하다는 게 있어서 한개또더 데리고 나왔어요. 요거하고 많이 비슷한 아이. 요게 로라예요. 로라. 로라인데 저는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니까 확실히 구분이 가는데 요게 이제 런요니가 좀 이렇게 길게 자라지 않고 짧은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요 로라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많이들 혼동들을 하신답니다. 근데 이 로라는 요것도 에케베리아 속이긴 한데요, 요게 교배종이에요. 어떤 거와 어떤 게 교배종이냐면, 교배종인데 정야와 릴리시아나 두 종류가 교배한 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거 로라하고
요거 런요니하고 많이 닮아 있다고 하는데 런요니는 요 로라보다 입장이 좀 길어요. 그리고 요거 로라는 물이 들 때 가장자리부터 약간 노란색으로 물이 들고 또 안에는 이렇게 오묘하게 약간 보라색과 연두색으로 물이 들어요.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런요니가 조금 작았을 때는 요거하고 많이 구분이 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런요니는요 하형 다육이에요. 여름에 많이 자라요. 그리고 꽃은 주로 요게 이제 꽃을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몽오리를 맺었잖아요. 벌써 이제 그 농장에는 보니까 개화한 아이도 있지만 요거는 거의 8월 9월에 많이 핀다고 합니다. 요 개화를 하면은 아주 예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자르지를 못하고 요렇게 약간 잎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요렇게 요 꽃대를 놔두고 있답니다. 저도 이렇게 꽃대를 예쁘게 피워서 여러분께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풀분에 심었지만 풀분에 심어도 아이들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참 지금도 아름답지만 예쁜 옷을 갈아입으면 더 예쁘겠죠? 제가 예쁜 옷을 갈아입은 모습을 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화분도 없거니와 또 지금 분갈이 철이 아니기 때문에 분갈이를 많이 조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원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좀 날씨가 좀 한풀 꺾였을 때 이제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네, 요거 로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요 아이들이 풀분에 있다 할지라도 참 미모가 예쁜 옷을 안 입어도 미모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희에게 기쁨을 줍니다. 요것도 마찬가지고 런요니. 그리고 요거 런요니도 마찬가지고 요거 로라도 마찬가지고요. 번식은요 잎꽂이 그리고 요 자구를 똑 떼어서 적심에서 삽목하는 방법 그리고 잎이 이제 이게 막 우자라가지고 요 가운데 잎을 적심하거나 꼬집기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자구를 많이 생산해내는 방법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파종해서 요 꽃의 씨앗을 파종해서 하는 방법 버식을 그렇게 잎꽂이, 자구 삽목, 파종, 적심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런요니의 잎은요 로라 잎에 비해서 좀 얇아요. 구분하실 때 얇고 요 잎이 길쭉합니다. 그리고 로라는 짧고 두껍습니다. 통통하고 런요니는 좀 얇아요. 그런데 참 색감이 런요니는 참 색감이 아주 오묘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흰색 분을 좀 많이 쓰고 있고요. 분홍색과 살구색의 중간색인데도 불구하고 좀 아무튼 특이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은은하고 아주 고고한 자태를 보여줍니다. 참으로 이것도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런요니. 여름에 잘 자라는 아이니까요. 물을 여름에 뭐 완전히 말리시면 안 되고요. 여름에 이제 화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그리고 이 아이들이 물고파 할 때 쭈글쭈글해졌을 때요. 밑에 하엽이 지고 중간 잎이 물렁물렁 했을 때쯤 화분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요. 겸연간수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을 한번 주실 때 듬뿍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름에는 습기도 많고 더위가 있기 때문에 요즘 병충해가 좀 극성을 부리죠.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저는 이에맥 있잖아요. 요 이에맥이요. 요거는 발효 없이 바로 사용하는 맑은 EM 언액, 맑은 EM입니다. 요거 발효 없이 사용해도 되는 맑은 EM 언액이에요. 저는 요거를 스프레이에다가 조금 여기다가 물을 한 가닥 하고 여기다가 한 숟가락 정도 탔어요. EM액을, 요 EM액을 탔습니다. 요거를 스프레이로 좀 뿌려줘요. EM액은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병충해 예방도 되지만 또 이렇게 영양제 역할도 합니다. EM액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런요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만원을 가지고 커다란 기쁨을 주는 런요니
아름다움과 여러 가지 꽃의 기쁨, 여러 가지 기쁨을 주는 이런 윤희를 감상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Thank you.